자,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여기가 바로 스트로베리 밭입니다. 밭. 지금 일단은 아직 올챙이가 절반 정도나 남아 있는데 개구리 마리수가 이렇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얘를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목욕과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. 빠르게 청소해줘야 됩니다. 얘들이 아래 깔린 애들은 물을 먹어서 힘들어할 수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딱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. 일단은 청소를 다 끝내주고 난 후의 모습이고요. 얘들 퀄리티 보세요. 완벽합니다. 지금 여기 조명이 많이 흐려요. 이게 햇빛 있을 때, 지금 밤인데 햇빛 있을 때 보면 얘들 엄청 빨간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하고 얘들도 꼬리가 들어갈수록 색깔은 더 진해질 거고요. 이런 애들도 있어요. 얘도 거의 유사 포닷급이죠? 유사가 아니라 완전 포닷급인 것 같은데, 이렇게 포다 스트로베리 애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. 얘도 그런 것 같고요. 얘네 보세요. 이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. 한번 모아볼까? 얘는 살짝 무늬가 좀 더 있죠? 얘는 이런 애들이 제법 많아요. 얘도 그렇고 한 손에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얘들은 특별 분양가로 분양을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분양가가 그럼 많이 높아지겠죠?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알량농장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알량농장 단톡방에 이벤트로 이렇게 한 3분 정도 추첨해서 그냥 무료로 분양해드릴까도 고민 중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이렇게 덜리금 딸 기팩맨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분양은 할 수 없겠죠. 제가 키우게 되겠죠. 이런 애들은. 근데 얘들도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. 덜리금 딸 기팩맨 이런 애들은 제가 모아서 한번 키워볼 거예요. 덜리금 딸 기팩맨들. 이렇게 잘 익은 딸 기팩맨들하고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고요.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영상에는 담을 게 별로 없어요. 올챙이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영상은 아주 짧게 맞춰볼 겁니다. 자, 넘어가 볼게요. 자, 제가 얼마 전에 배 이사를 하고 물 한 번 또 갈고 난 풀장인데 이렇게 더럽습니다. 지금 뿌여서 안 보이겠지만 올챙이는 아주 많습니다. 지금 저기 저렇게 많아도 올챙이들이 계속 나오고요. 이렇게 매달리는 애들은 던져서 2차 여기로 보내주면 될 거고요. 이렇게 자 건질 때 이렇게 입이 개구리 입으로 찢어지고 있는 얘를 건져주시면 돼요. 이런 애들은 살짝 애매해요. 아직 반쯤밖에 안 찢어졌잖아요. 이런 애들은 살짝 애매하고요. 이런 애들은 절대 꺼내주면 안 돼요. 절대까지는 아니에요. 이렇게 완전 올챙이 입인 애들 구리가 달려있는 애들은 가능한 꺼내주지 마세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꺼내도 큰 이상 없어요. 그냥 꺼내도 됩니다. 꽤 자주 받는 질문 내용이라서 그렇고요. 올챙이 데려가신 분들은 지금 다들 기분 좋으실 거예요. 퀄리티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. 자 일단은 알량농장의 딸기밭 소식은 짧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